이게 이제 새로 나온 BQ 2.0 로그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로그인 창이 그두 개가 떠 있는데요. 하나는 BQ 가맹점 로그인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BQ 분석권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가맹점 로그인의 경우는 우리랑 이제 계약된 센터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지사 뭐 이런 데에서 여기 이제 그 계정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가 있겠고, 분석권 로그인은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Q를 직접 일반인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그냥 BQ 분석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를 치고 로그인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메뉴창입니다. 메뉴창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 정보 입력, 검사, 분석, 결과 보기, 도움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이제 이 이모티콘 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이 이게 뭐더라? 정보 입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측정 중단, 이게 이제 전송. 결과 전송, 결과 보기 위해서 전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보기, 상세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정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검사 정보 입력.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측정자는, 브레인이라 합시다. 그냥, 그래서 날짜 치고, 이름은 홍길동 1990년 2000년이라 하죠. 2000년 1월 1일 남자네요. 키는 180에 몸무게 80g 혈액형이 A, 오른손잡이, 좌측 시력 1.0, 우측 시력 1.0, 건강하다고 보고요. 질환명 없음, 복용약 없음, 참고 내용도 없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이제 창이 뜨죠. 여기에다가 홍길동 12년 11월 4일에 1번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게 좀 요것은 저희가 테스트하느라고 넣어놨던 음향입니다. 이 음향들은 싹 빠져요. 그래서 음향이 좀 이상한 음향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그 뉴로스펙에서 나왔던 그래프와 유사한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처음 개한 40초, 다음 폐한 60초, 다시 40초에서 토탈, 140초 동안 측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내파 측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착용하지 않고 바닥에 놓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40초 되면 땡 소리 나고 또그 뒤에 60초 지나서 또땡 소리 나고 이게 기능이 추가돼야 되는데 아직 그 기능이 추가가 안 됐어요. 이거 뭐, 바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곧 끝나네요. 이것도 실제로는 이 소리 안 납니다. 예. 이게 지금 휴식 상태에서 색칠이 안 돼요. 색칠이 됐네, 이번에. 이게 조금 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 지금 에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석 요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데, 지금 현재 잔여 횟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등록 횟수가 있고, 잔여 횟수가 몇건 남아있다. 이게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송하기를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돌면서, 전송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고 나서 한 1분 후쯤에 여기에 이제 그 전송 완료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창에, 결과 보기 그 창이 있고, 여기서, 여기 결과 보기 창을 눌러도 되고요. 이 결과 보기에서, 간단 보기를 누르면, 우리 그 서버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예, 다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방금 제가 그 결과 보기 이그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사이트입니다. 예, 이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이 측정한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값이 이미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값도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옵션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돋보기가 상세 보기, 그 다음에 다운로드. 다운로드 보시면은 상세 보기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다운로드가 있어서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은 검사 파일, 결과 파일이라고 두 가지 파일이 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이름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눈여겨 보셔야 될게 뒤에 BQI라고 되어 있고 BQ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형식이 확장자 이름이 지금 BQ 프로그램은 BFN, BAN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S용 BQ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S20용은 기존의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확장자 이름을 달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BQ Initial, BQ Final 해가지고 BQI, BQF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S20용은 확장자가 BQI, BQF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뷰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그냥 바로 발송해버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에서 바로 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PC에서도 볼수 있고 결과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